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! 드라이버는 쇼, 퍼팅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만큼 퍼팅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? 네, 맞습니다. 네. 200m짜리 드라이버 샷과 1m짜리 퍼팅은 모두 다 한타, 똑같이 한타이기 때문에 네. 상급자일수록 굉장히 퍼팅 연습을 더 열심히 합니다. 맞습니다. 퍼팅을 잘해야 스코어도 팍팍 줄일 수 있고 또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으니까요. 네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린 경사 읽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린 경사를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그린 경사를 잘 읽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낮은 곳에서 살펴라입니다. 네, 이렇게 높은 곳에서 봤을 때보다 낮은 곳으로 이동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그린의 세밀한 경사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린 위에서만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낮은 데로 이동해 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린을 보면 자잘한 경사도 볼 수 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반대편에서 살펴라입니다. 대부분 골퍼분들이 예. 공에서 홀만 바라보시고 예. 바로 스트로크를 하시는데요. 예. 반대편에서 확인을 하셨을 때 내가 본 라이가 맞는지 확신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미세한 경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보통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제 공에서 컵까지의 경사 같은 걸 보고 이제 퍼팅을 하는데 네.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반대쪽으로 걸어가서 그쪽에서 다시 한번 경사를 살펴라. 네. 그래서 확인해라. 아, 알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? 세 번째는 세 곳의 경사를 나누어서 살펴라입니다. 아. 내가 있는 곳의 경사를 살피시고 예. 그리고 중간 지점까지의 경사를 살피시고 그리고 홀 주변에서의 경사까지도 살피시는 겁니다. 아, 이거는 어떤 퍼팅에 주로 활용하는 건가요? 이것은 중장거리 퍼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아, 이건 거리가 기니까 네. 이게 시작되는 부분과 또 중간 지점과 또 홀컵 주변의 경사를 좀 살펴야지 보다 정확하게 오차를 줄일 수 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그린 경사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기본은 퍼팅 잘하는 기본, 이 자세가 중요하잖아요. 네. 어떤 게 중요한가요?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퍼팅의 리듬과 그리고 스트로크 비율입니다. 아, 리듬이라 하면 이제 급가속 같은 걸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퍼팅하는 게 중요한 거고 네. 비율은 무슨 뜻이에요? 비율은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1만큼 했으면 네. 1만큼 쳐주시는 겁니다. 아, 그러면 그렇게 1만큼 쳐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? 중간에 멈추거나 예. 감속이 될 경우에는 예. 공이 직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홀 주변에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린 경사 읽는 것도 잘 배웠고 이 퍼팅의 기본도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요걸 바탕으로 연습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